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Clara and this is me, your sister. Okay, nice meeting you. And today we... We're gonna... I don't know, it's fun. What is fun? Embarrassing. So for today's video, we are gonna read the diary that I wrote when I went to the first school in Brazil. So that's back in 2014. 2014 1월 28일 화요일. 제목 스코어. 안녕. 나는 오늘 학교에 갔어. 학교에는 7시 40분까지 등교해야 했어. 물론 오전. 학교에 도착하자 애들의 목소리가 들렸어. 곧 나도 애들의 사이에 섞이게 되었지. 개학식이라 학교에서 애들을 구경하던 어른들은 모두 집 회사에 갔어. 우린 최종적으로 4학년 반에 들어갔어.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에게 샬라샬라 뭐라고 말을 했어. 아마도 각자 공책을 꺼내라고 했나봐. 물론 나만 빼고 유유. 드디어 간식 시간. 간식 시간은 미와 마주보고 앉아 같이 간식을 먹었어. 간식을 다 먹고 난 애들을 기다리며 우리 반 여자친구에게로 다가가서 What's the name?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마라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서 같은 반 여자친구들에게 가서 나에게 vamos 라고 말했어. 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바닥에 앉았어. 그랬더니 나가 자기 이름을 말해줬어. 간식 시간 이후로 난 와 급격히 친해졌어. 수업 시간에 어쩌다 나를 보면 웃어줘. 그래서 나도 에게 웃어줬어. 오늘은 개학이라 오전 반만 했어. 그럼 내일 만나. Yeah! But you don't sound nervous here. Because very happy. Happy? I don't know why. Yeah, you put lots of hearts here. Maybe it was not as bad as I expected. So I was going to year one. Mm-hmm. I was so small at the time. I don't remember. My teacher was very strict. She like always screamed at us. And my friends were all kind to me. I was so famous. Not famous, popular in the class. I don't know, they liked my cheek. You know. This one. 근데 진짜 반 모든 애들이 내 볼을 만졌어. 남자애들 여자애 다 만졌어. 볼 빵빵했잖아. There's lots of bacteria. 근데 그때는 처음엔 상관없었어. 근데 몇 년 뒤에도 계속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싫은 거야.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오이. 오늘 학교 오전반에서는 그럴저럭 재미있게 지냈어. 지금부터 오후반, 오후 수업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줄게. 오늘 점심을 뒤따 맛있게 먹었어.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난 내 또래 아이들과 얼려 놀지 못하고 혼자 이를 닫고 애들을 바라보며 앉아있었어. 어제 아빠가 한 말들을 생각하면 말이야. 처음부터 애들하고 놀 수 없는 건 당연해. 얼려 놀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거고 열심히 포 공부해서 1년 뒤에 너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그러면 꼭 상상이 현실로 될 거야. 오후 수업이 시작하는 종이 알리자 나와 오후반 수업을 받는 애들이 모두 각자 반으로 들어갔어. 오후반 영어 수업도 하고 간식도 먹은 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고학년들은 체육을 하러 체육관에 들어갔어. 난 체육 선생님을 무지무지 좋아해. 체육 선생님은 나한테도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잘 알려주고 잘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 하트. 오늘 체육 수업은 야구공과 함께 했어. 선생님이 먼저 야구공으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줬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멋졌어. 반했어. 하트. 내가 다음에는 체육 선생님 이름을 꼭 알아볼게. 추신. 체육 수업이 공 주고받는 게임이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와 같이 하라고 해서 급격히 친해졌다. 선생님이 좋았어 되게. 선생님 나한테 되게 잘해줬네. 2014년 2월 11일 화요일. 안녕. 오늘 학교에서 일단 오전반은 그럭저럭 잘 지냈어. 오전반은 수업은 별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호 이안. 일단 지금은 오후반 간식시간 사건을 얘기해줄게. 오늘 간식은 쿠키 5개와 머핀 1개가 있었어. 1개였어. 간식은 엄마가 그냥 오늘만 특별히 싸줬어. 왜 웃어? 오늘만 특별히 왜 싸줘? 맨날 싸줘도 되잖아. 쿠키가 있었나 우리 집에? 이상하다. 그냥 과자 말고.
우리 쫄지 말고 민정이 침 흘리지도 말라고 호호. 우리 왜 쫄아 근데? 우리만 간식이 없으니까. 민정이가 빵 종류를 다 좋아해서 이건 알았네. 여튼 오전 간식 시간에 배가 고팠지만 오후 간식 시간을 위해 남겨둔 머핀을 다시 간식 가방에서 꺼냈어. 꺼내서 다시 먹었어. 오후 간식 시간에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 보면 되지. 크게 이렇게 쓰는 언니 건방진데? 이란 생각을 하고 머핀을 다 먹었지. 호. 오후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포인트를 알려줄게. 난 쿠키를 먹으며 초코쿠키 돌아다니고 있었지. 근데 체육 선생님과 마주친 거야. 선생님이 나에게 나를 보고는 클라라, 코레야, 샤펑 이라고 물어봐서 난 코레야 라고 대답했어. 체육 선생님이 다시 나에게 샬라샬라? 샬라샬라 물어봤어. 처음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한 5초가 지나니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 아빠가 전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에서 왔나 남한에서 왔나 물어본다고 하거든. 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벽에 나아 길쭉한 원을 그리고 반을 나눈 다음에 손으로 밑을 가리켰어.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나만이라고 한 거지. 내일 만나. 추신, 오늘 수학 문제도 내가 제일 일찍 풀고 제일 잘 풀었어. 근데 진짜 it's very rare to see a person from North Korea because they cannot really go out of from their country. It's really hard unless you're like if you see a person and they say, "Oh, I'm from Korea." Usually mostly they're from South. So like you don't really have to ask it.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오늘 학교에서는 너무 힘들었어. 진심으로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애들이 날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애들은 두 걸음 물러서니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난 3개월만 참고 노력하겠어. 난 오늘 오후 수업 시간에도 같이 있는 에게 놀고 싶어서 다가갔어. 하지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짓으로 나에게 저리 가라고 했어. 내가 내가 만지고 놀고 있는 아이패드를 쳐다보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내가 아이패드를 보는 게 싫었는지 자기 몸으로 패드 화면이 안 보이게 가렸어. 내가 말을 못해서 답답하나 봐. 난 더 힘든데 답답하고 자존심 상하고 맘 상하고 울고 싶고 나는 우리 학교 전교생들 중에서 가 제일 좋아. 날 잘 챙겨주고 잘 놀아주고 잘 가르쳐주고. 이자벨라는 오늘도 나에게 먼저 다가왔어. 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앞 책상에 내 책상으로 와서 폰 번역기로 번역한 글을 보여줬어. 오늘도 컴퓨터 교실에서 게임하는데 내가 춥다고 해서 에어컨 바람이 안 오는 자리로 같이 앉아 주었어. 언니 왕따 당했어. 어떡해. 아이고 뭐 불쌍하다. 어머니, 이거 별 말이야. 어른 별. 별 힘든 만큼 별 10개 언니 10개. 어쩜 좋아. 이 친구들 나쁘다 정말. 근데 걔네도 어려가지고 잘 몰랐을 수도 있어. 얘기를 못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지. 그치 그치. 뭐야 처음엔 되게 힘나가는데 점점 갈수록 슬퍼져.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학교는 이렇게 힘든 걸까? 난 정말 힘들다. 단어도 몇 개밖에 모르는데 점점점. 난 말만 되면 학교를 날아다닐 거다. 우리 여자애들끼리 다 몰려다녔어 이렇게. 그리고 남자애들하고도 친했고. 신기하다. 어쨌든 언니는 불쌍하다 너무. 그러게. 나중에 읽어봐야지 했는데. 네가 짱이야. 스티커 붙여놨어. 어떻게 더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안녕. 오늘 학교에서는 허벌나게 힘들었어. 힘든 일? 아니 힘든 일보다 슬픈 일. 또 약간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지. 오늘 체육 시간이었어. 오늘 체육 수업은 그 작은 사람 주먹보다 더 작은 사람 가짜로 축구를 하는 게임인데 5학년, 6학년들은 워낙 미니 축구를 좋아해서 이 게임을 밥 먹듯이 맨날 해. 근데 난 못해. 할 순 있는데 5, 6학년들처럼 그렇게 잘하진 못해. 미니 축구할 때는 인원이 4명 필요해. 난 용기 내어 6학년 남자 1명, 4학년 남자 2명이 같이 미니 축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갔어.
원래는 네 명이 필요한데 세 명밖에 없으니 내가 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야. 근데 끼는 건 무슨 거절당했어. 내가 미니 축구 하는 곳에 가서 빈 자리에 가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같은 반이 가 클라라 노노라고 말하는 거야. 기분 허벌나게 나쁘더라. 너는 영어를 말했네? 아 그러네 그러네. 배려는 무슨 여기 학교 애들은 노노 밖에 쓸지 모르나 봐. 클라라 노노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곳으로 갔어. 근데 내 눈물을 본 거야. 난 화장실로 피하려고 가는 순간 내가 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난 손으로 오지 말라고 막은 후 화장실로 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 더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꾹 참고 다시 그 공간으로 갔지. 내가 모서리 의자에 혼자 그 밭 인공 풀밭을 보고 앉아있자 체육 선생님이 나에게 와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 큰 선생님이? 그 작은 어깨? 기억이 안 나 기다려. 이상 안 됐죠? 이렇게? 그래도 내가 별 반응이 없자 체육 선생님은 내가 알아듣지도 못한 포로 샬라샬라 말하는 거야. 체육 선생님은 말을 마치고 내게 모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야 할 애들은 의자에 앉아 엄마 아빠를 기다렸어. 난 여전히 기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었지. 내가 활기차 보이지가 않는 걸 깨달은 영어 선생님과 전에 숙제 봐주던 선생님은 내 볼과 이마를 만져보았어. 이마와 볼 둘 다 뜨겁지 않자 두 여자 선생님들은 고개를 갸우뚱. 집에서 오후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심드렁해 있자 엄마는 내게 무슨 일이 있냐고 세 번이나 물었어. 집에 돌아온 나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에게 와서 지연아 엄마도 비밀이 있어. 지연이가 알려주면 엄마도 알려줄게 라고 말한 후 나를 우리 방으로 데려가 나에게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 가족은 슬플 때 같이 하라고 있는 거야. 그럼 네가 생각한 엄마는 청소해주고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알려줘. 내가 꼭 말해야 돼? 엄마 그랬으면 좋겠다. 가족은 함께 하라고 있는 거잖아. 난 힘들게 울면서 엄마에게 아까 전에 일을 힘들게 얘기했어.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걔 여자야 남자야? 나 남자? 남자인데도 애가 이렇게 그렇게 쪼잔해? 걔는 그냥 내비둬. 그런 애한테 신경 써봤자 너만 손해야. 그니까 그런 애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엄마 진짜 어른스럽다. 2014년 6월 26일 수요일. 안녕. 오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날이야.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연아 너 왜 그랬니? 오늘 오후 수업 시간이야. 난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물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내 옆으로 오더니 내 물병을 툭 치고 간 거야. 내가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야. 아 짜증. 아 진짜 짜증나네. 왜? 내가 한 대 때리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때리지 않았어. 나는 기분이 나빠서 앉아서 욕을 했어. 그런데 그가 나를 보며 막 웃는 거야. 난 더 기분이 나빠진 나머지 맨 뒷자리로 가서 앉았지.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본 X는 또 날 보고는 실실 웃어대는 거야. 아 짜증.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만 가운데 손가락 하나를 X에게 내보였어. 그걸 본 X는 완전 날날이 뛰며 옆에 있는 X에게 가서 나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또 X에게 소문 내고 다녔어? X에게도 말했어. 침을 떠야지. 난 망했다 싶어서 얼른 교실을 빠져나와 원래 교실로 갔어. 곧 있으면 나의 소문이 반에 퍼질 것 같아서 다시는 교실에 못 들어갈 것 같았어. 한 10분 정도 지나니 몇몇 애들이 와서 나에게 클라라 웬카라고 말했어. 하지만 난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고 그냥 왠지 들어가기가 싫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애들에게 노! 라고 말했어. 그 선생님과 함께 들어와서 내게 샬라샬라 말했어. 난 가만히 앉아 그 얘기를 들었어. 옆에 있던 X는 아까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아 라고 말하면 X를 불러오라고 말했어. 곧이어
교실에 들어왔어. 되게 열심히 얘기하다가 중간에 포르투게이스란 말도 들어갔어. 클라라는 포르투갈어 못해서 힘든데 란 뜻인 것 같아.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야. 마지막 결말은 X가 내게 나에게 사과하라고 했나봐. 그래서 나에게 별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말투로 치스코바 라고 말했어. 크크 흐흐 메롱. 출신 오늘은 생일이었어. 생일 축하해. That's it for today's video and I hope you enjoyed watching the video. Thank you. So yeah. 학교에는 일곱 So that's it for today. <웃음> 난 수첩 뭐 돌아다니고 있었어. 친구들이 나를 피한다고 멀리하는 것일까? 피하고 다시 오케이. 엄마 지금 봐. 나 이거 내 좋아요. 벌써 내 이거 내 좋아요. 나 이거 나 이거